마한 쏙쏙쏙 어디까지 가봤니? 마한 스탬프 투어. 마을의 문턱에서 만나는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한 유적지. 전라남도와 초당대학교 산악 협력단에서 실시하는 마한 여행인데요. 영암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코스모스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10월 둘째 주말, 40여 명의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마한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마한이란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800년이 넘게 이어졌는데요. 마한의 발상지인 영산강 유역으로 강줄기 따라 영암에서 많은 유적이 발굴됐으며 특히 수많은 무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들을 탐방하고 또 그거를 알므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뜻깊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쌍무덤에서 2019년, 2020, 2021 이렇게 3년 동안 발굴했는데 2019년에 무엇이 나왔냐? 신촌이 고분에서 나온, 나주 고분에서 나온 금동관과 똑같은 그 금동관 편들이 한 두 개가 나와버렸어. 쌍무덤은 네 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형 무덤인 1호 무덤이 발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길이가 65m, 너비가 33.6m로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도굴되었습니다. 마한 사람들은 옥을 금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으며 영산강 유역 여러 무덤에서 발견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마한시대 무덤이 있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 크고 웅장해서 멋있는 것 같고 엄청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고대 3만의 역사 중 마한의 역사를 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지 조사단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지역 주민단체들은 문화재 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굴된 쌍무덤 주위에서 널려있는 구슬을 수습하였다는 주민의 증언과 지난 발굴 때 출토된 수많은 구슬은 이곳 고분에 옥이 많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지역 마한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기 쌍무덤에서는 저 고분군 저 위에 많이 파헤졌죠. 거기서는 금동관하고 같은 거, 나주에서 나온 것, 옥구슬 있잖아요. 옥구슬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쪽에다가 그 마한 시대에 토굴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념 촬영하고 인근에 있는 남해신사로 향합니다. 남해신사는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바다에 제례를 지내는 의식으로 고려 현종 때부터 국가에서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고려 현종 왕이 적으로부터서 밀려가지고 남으로 내려옵니다. 현종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선봉을 했어요. 현종왕이 잠자기 전에는 여기 물이 청주려고 했는데 꿈을 깨우나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탐방은 김준현 기념관으로 이어집니다. 영암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을 지낸 낭산 김준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인데요. 이곳 출신의 인물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낭산 김준현 선생님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보훈기관입니다. 여기가 낭산 김준현! 교류와 융합을 통해 형성된 독창적 문화의 무덤을 찾아서 오게아리 고분군. 고분은 삼국시대 이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던 지배층의 무덤인데요. 오게아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고분 19개가 무리를 지어 있는 곳으로 둥근 모양의 원형과 네모 반듯한 방형 무덤입니다. 오게아리 고분군은 근처에 있는 신현리 고분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당대학교 박대현 교수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마한 시대로의 재조명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라봉 무덤은 들녘 평지의 논 가운데 있으며 자라와 닮았다고 하여 자라봉 무덤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덤형은 앞쪽이 네모나고 뒤쪽이 둥근 앞뒤가 원형입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2022년 마한 문화행사 마한 쏙쏙쏙 어디까지 가봤니?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 영암은 마안이 번성했던 지역인데요. 고대 시간 속의 여행을 영산강 유역 줄기 따라 마안인들의 유물과 삶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안 유적지에서 무등일보 시민기자 초창규입니다.